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있게 할 수 있는 방법 10가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재료 분리입니다. 보통 이렇게 재료와 재료가 분리가 되는 경우에 사이에 꼭 재료 분리대라는 걸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재료와 재료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은 그게 마감이 더 훨씬 멋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마루와 타일이 만나는 경우, 도배와 필름이 만나는 경우,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재료와 재료가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되도록이면 재료 분리대를 쓰지 않고 디자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제작가구 같은 걸 만드는 경우 혹은 벽체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각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공간에서는 이렇게 좀 곡선을 잡아주는 게 참 좋습니다. 문 같은 경우도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곡선인 공간에 들어가는 공간이 더 멋있거든요. 이런 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조명입니다. 간접 조명은 비용 대비 정말 가성비 좋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공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장 하부에 이렇게 간접 조명을 넣어서 공간에 다양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저쪽에 장식장이 있는데 장식장 안에도 간접 조명을 넣어서 화려하게 또 멋있게 보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간접 조명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간, 예를 들어서 장 밑에 공간, 장 안쪽 공간 혹은 상부장 밑 공간, 이런 공간들을 미리 캐치하셔가지고 간접 조명을 기획하시면 비용 크게 들지 않고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게 나올 수 있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바로 조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천정이 이번에 사용한 조명 같은 경우는 2인치 조명을 썼고, 그 조명 자체가 상부까지 쭉 들어가서 위에서 확산되는 조명의 형태가 아니라 집중형 조명입니다. 집중형 조명 같은 경우는 실제 공간을 조금 더 강약 조절이 된 느낌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명 같은 경우도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는 콥 조명 같은 형태의 조명을 사용하시면 전체적으로 공간이 조금 더 멋있게 연출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라인 맞추기인데요. 바로 공간을 라인을 맞추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조명과 이런 감지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라인을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쭉 보시면 신발장에서부터 연결이 돼요. 그 신발장이 딱 들어왔을 때부터 실은 이 복도까지 들어간 이 조명이 그대로 연결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게 이게 정리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필러입니다. 필러. 보통 필러라고도 하고 목대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가구 같은 걸 제작하는 경우에는 옆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목재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벽체가 형성이 되고, 여기 보시면 가구재가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무언가 하나가 더 들어간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서 이게 만약에 빠지면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멋있어지거든요. 그럼 여기도 뺐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는 실은 하부에 이 슬라이딩형 도어를 하다 보니까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 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는 필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가구를 그대로 늘릴 수도 있었지만 이 디자인이 더 예쁠 것 같아서 여기는 그대로 올렸던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발장 같은 거 만드는 경우는 보시면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선들만 보이잖아요. 하나, 둘, 선. 이런 선들로만 딱 보이니까 이 벽체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보여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구 제작 시 이 필러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디자인을 굉장히 깔끔하게 할 수 있다라는 팁이고요. 그다음 바로 몰딩입니다. 보통 요즘은요, 저희가 인테리어 디자인 할 때 상부에 몰딩을 최대한 안 해요. 왜냐면 실은 몰딩 없이도 이제는 도배 작업자들의 기술이 굉장히 능숙해져서 보시는 것처럼 상부에 몰딩 없이도 디자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도배 마감인데도 천정을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몰딩이라고 하는데, 무몰딩 시공으로 공간에서 가격 대비 디자인적 요소를 크게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크게 비용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액자 레일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벽에다 액자를 거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럼 분명히 목 같은 거 박아놓으면 나중에 공간이 지저분해지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부에 공사할 때 같이 레일을 이렇게 심어주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편하게 액자를 내려갖고 벽에 뭔가 걸 수 있거든요. 이것도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지만 굉장히 해놓으면 편안한 것 중에 하나예요.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지방입니다. 요즘은 문지방을 많이 없애는 추세인데, 그래도 문지방이 꼭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욕실과 발코니 쪽 가는 공간인데, 보통은 이제 보호 제작할 때 들어가는 문지방을 하는데 그럴 경우 그쪽 디자인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는 보통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조 대리석을 최대한 바닥재와 비슷한 색상으로 디자인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한번 턱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이 밖으로 새질 않아요, 절대. 그래서 이 하부 문지방도 잘 신경 써주면 디자인적 요소도 가져가고 기능적인 것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 번째가 스위치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현재 이 공간에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스위치가 있었으면 디자인적으로 좀 안 이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보여지는 이런 공간과 이런 공간에서 스위치로 공간의 디자인을 잡아줬기 때문에, 스위치 이게 보통 융스위치 하나가 한 5만원 정도 하는데요, 보통 공사한다고 했을 때 많이 들어가 봐야 융스위치가 한 10개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격 대비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져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 10가지 팁을 잘 갖고 계셨다가 인테리어 할 기회가 있을 때 하나씩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이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